추석 당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 공휴일 오전 7시. 예전엔 이때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이젠 부모님 뵙기도 힘이 드네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 의사 가족들의 희생이 낭만적으로 나옵니다. 현실은 의사도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죠. 추석 오전 7시, 일단 수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뿅! 인턴은 15명이지만 의자는 7개로 충분합니다. 모두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인턴의 낙은 커피, 케이크, 그리고 점심 메뉴. 국밥이란 말만 하지 말아줘. 뭐? 국밥만 말하지 마. 신의주 먹자, 신의주. 커피를 멀리 하는 게 좋지만. 멋있네. 나? 응. 아니? 맞아. 아, 저 창밖에 눈부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침 콜 없을 때 동기랑 산책을 나갑니다. 대충 느낌상 10분 정도는 쉴 것 같네요. 7분일지도 5분일지도 개빡칠지도. 이날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를 읽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커리어 절정을 찍던 젊은 의사가 암 진단을 받고 써내려간 수필. 단순한 투병기로 보기엔 의사가 고민한 철학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무뎌지던 상황. 이 책은 수필이라기보다는 철학책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의사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자리를 빌어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송편 먹으러 갑니다. 누구인가 이 콜폰 소리는. 지금은 새벽이고 이제 좀 틈틈이 자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 새벽 2시 피검사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자야. 1시간 뒤 ABG 하러 갈 생각에 들떠서 잠을 못 자는 나. 모든 인턴 동기들이 배회하는 새벽. 아까 본 책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수필을 써볼까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기도 했거든요. 운이 좋다면 인턴 수료 전에 크몽에 올릴지도. 전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운 입고 뭐 적고 있으니 좀 있어 보이네요. 두 배속이라 더 능숙해 보이고. 개꿀이네요. 사실 지금은 전공의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공부는 언제나 그렇듯 내일 모레부터. 코 불 코드불로 없는 새벽이 끝나고 제 24시간 근무는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집 가면 쓰러지기에 아침을 먹고 갑니다. 막타 가능? 막타 싹 가능. 당직 끝나고 계란 동동 띄운 라면은 수우파식으로 표현하자면 에이 금일화 당직으로 인해 집이 개판이 되어버렸네요. 청소를 해야 하지만 피곤을 핑계삼아 또 미루고 있습니다. 아까 라면을 먹고도 배가 안 차네요.
삶은 고구마 그리고 흰 우유. 다이어트 식단으로 사둔 건데 졸지에 디저트가 되어버린 아이들. 징징징어 게임 재밌더라고요. 넷플릭스 쇼핑을 끝내고 유튜브 쇼핑을 시작해봅니다. 뭘 봐야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요? 침착맨은 진짜 전설이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어둠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인턴 할만하시죠? 그럼요. 근데 두 번은 못해요.